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형사 재판에 불려나가게 됐습니다. 자신에게 제기된 추문을 돈으로 막았다는 혐의로 3월 말부터는 한 달 반 정도를 법원에 매일같이 나와야 합니다. 선거운동에도 지장이 있을 예정입니다. 뉴 김범주 특파원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뉴욕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온 성인 배우 스토미 다니얼스에게 1억 7천만 원을 건네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처럼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 측은 연기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3월 25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. 기소된 형사 재판 중에 처음으로 재판 일정이 잡힌 겁니다. 재판은 수요일만 빼고 일주일에 4일간 진행되는데 최소 6주가 걸릴 전망입니다. 미국 형사재판은 피고가 재판정을 떠날 수 없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유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엔 재판에 나가고 밤에 유세를 다니겠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주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Obviously, I'm running for election. I can't. How can you run for election and be sitting in a courthouse in Manhattan all day long? I'm supposed to be in South Carolina right now. 또 기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이 문서를 회수하려는 정부 시도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5월 말로 재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이어서 조지아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측이 8월 재판을 요구 중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